저감 남사고 예언서 도보 신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보 신인. 목자라는 억조의 증거 증표의 신의 사람. 목자라는 억조의 증거의 증표의 신의 사람. 증거를 이제 마련해서 되는 것입니다. 목자라는 증거를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십승 도령 출세, 십승의 길, 용맹하게 낳는 세상, 천하 시비 분분, 하늘 아래 바르지 않음이 어지럽게 번잡하다. 급기마, 이기는 자기의 마귀, 십승변, 십승의 변화, 변한, 십승이 변한, 불구전연적언, 그 해에 함께하는 자가 없는 붉은 원숭이로다. 이 말세 성군이 처음 왔을 때 알아보는 자가 없어 혼자 이 역사의 뜻을 알리는 그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송백지화 1인 목자는 공평함으로 목자는 시계가 되는 한 사람이다. 이제 공평함으로 세상의 일을 처리를 해서 공평하게 누구한테도 기울어지지 않고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고 공평하게 처결을 한다는 것입니다. 열이 만방 옥무화, 벌리는 자리, 만방에 놓을 없는 옥자를 넓힌다. 이 만방에 이제 놓을 해짐이 없는 빛나는 세상으로다가 옥자를 넓힌다는 것입니다. 세상 죄악 담당, 세상의 죄악 담당 거죠. 쌍견 어중 공성인, 남북, 개 짓는 중간에 빈 재성 사람, 이 남북 빈 곳은 휴전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38 휴전선의 비무장지대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펼치는 역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주야 꾀좌 만문천, 주야로 꿇어 앉아 바램을 묻는다 하늘에. 일심 기도 혈루화, 일심으로 기도하여 흐르는 눈물, 원수 악수 구원, 원수 악수 구원 구조, 불굴 세신 인내 중, 불굴 세신 인내 중에, 일천하 지등 형제 일류화, 하나의 하늘 아래로 간다, 오르는 형제, 인류화로 이제 세계 통일을 이루는 세계 인류화로 가는 것입니다. 세계가 이제 형제로 세계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말세 사운 당자, 말세에 죽는 운이 당연한 자, 의심수도, 의심의 마음 닦는 길, 건우 곤마 쌍궁이, 하늘은 소, 땅은 말, 쌍궁의 깨달음으로 지상 천사 출현, 지상의 천사 출현하네. 견이 불식 수가지, 보고도 알지 못하니 누가 옳은지 알겠는가? 궁궁은 법십승화. 궁궁은 숨은 법 십승으로 화하라. 비산 비하 분리수, 휴전선에 산, 휴전선에 들, 아니 이로운 물. 이 비산 비하는 휴전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안일비자를 뉘어놓고 보면 북방 한계선과 남방 한계선이 있고
북한 대치군사가 있고 남만 대치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읽빗자는 바로 지금 휴전선 그 상황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아리랑 동산 부지가 하늘에서 숨겨놓은 곳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찾아서 남북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취해복권주로다가 아리랑 동산을 설립을 하는 것입니다. 천신가오 길성조 천신이 더하여 보하는 기단별의 비춤 동서운행왕래한다. 대백금성회성조 큰 흰금성새벽별이 비춘다. 가야령실도원경 절의 사람 예수 신령한 집 목자 억조의 근원의 지경 도솔천 지경 지상선국 칭호 지상의 신선국으로 일컬어 부른다. 이제 아리랑 동산은 이제 지상의 선국을 이 신선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용화세계를 짓는 것이죠. 도솔천을 짓는 것입니다. 하늘의 도솔천을 베껴 짓는 것입니다. 최후 양궁복인 가장 좋은 쌍궁의 목자의 사람 가장 좋은 쌍궁이 되는 것은 라엘리안에서 이제 한 사람이 나와서 이 역사를 펼친다는 것입니다. 18점술 탄생, 십승의 38선 판문점을 헤아림으로 탄생한다. 삼형수영, 38은 성스러운 물의 근원이다. 이제 에덴 동산이 다시 설립되는 것입니다. 태초의 에덴 동산이 다시 설립되는 것입니다. 삼인지수 양일구, 38의 사람이 가는 분은 양의 하나의 입이다. 즉, 성적 교합은 즐거운 오락이다. 서로의 원함에 응해주는 것이 착함입니다. 우팔수도 또 38을 닦는 길, 선출용천박. 먼저 냈던 얼굴, 하늘의 목자가 판문점에. 이 재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먼저 왔다가 초림 때 다시 나는 용천박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인부지, 세상 사람들은 아니 안다. 천붕지탁 소사입,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터져도 본디 모래가 선다. 아리랑 동산은 반드시 설립될 것입니다. 십승 사람 물음의 의논, 만방지중 피난처, 많은 나라들로 가는 중에, 중간에 아리랑 동산이 피난처이다. 이제, 인류의 많은 환난들이 닥치는데, 그 환난 중에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이 피난처에 들어야지만이 환난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만멸 선정, 만이 멸함을 선정한, 먼저 정한다. 백면천사, 신면으로 하늘을 부린다. 흑자 비정 정공자, 보이지 않는 어둠, 스스로 전을 받드는 공평한 아들, 영산 추린 대장, 아리랑 고개 위에 낳는 사람 큰 장수, 삼성 일합 신인 동작, 38선을 성인이 하나로 합한다. 신이 사람을 움직여 짓는다. 이것이 이 지도상에 개성이 여기 있고 파주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아리랑 동산 부지가 이게 감춘 부지가 있습니다. 이 검정색이 이 휴전선입니다. 이렇게 휴전선이 있고 꼬불꼬불하게 심하게 질러져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구획을 하니까 이런 모형의 아리랑 동산 부지가 나왔는데, 북한 쪽으로 돼 있는 부지가 약 300km², 남쪽으로 돼 있는 부지가 약 300km², 합해서 600km²인데, 소시만한 부지입니다. 이 부지가 바로 하늘에서 감춘 구원의 방주, 인류 구원의 방주입니다. 이 지역을 남북으로부터 치외복권적으로다가 위임을 받아서 설립하는 이제 아리랑 동산 세계 평화의 시초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런 증거를 제시하니 밝게 보시고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임의 출입 일천하 맡기는 뜻이 난다. 든다. 첫째 하늘이 아래로. 이제 하늘이 땅에 내려와 펼치는 역사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 대놓고 말합니다. 나는 이 시대에 나온 미륵불 재림예수 포키여왕 산임금왕 진인 정두령 모든 경전 및 예언서들에서 오기로 한 그이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다. 먼저 인자가 나중 나은 자이다. 꼴찌가 일중될 자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다시는 헐벗거나 주림이 없을 것이다. 열리를 뒤로하고 나를 따르라. 악착같이 반야용선에 오르라. 용선에서 떨어지지 말라. 내가 가자는 곳으로 어디든지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 어디든지 함께 있으라. 나의 말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 나에게 너의 이름을 말하고 따르라. 이렇게 노아의 방주의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아리랑 노래 그 뜻을 펼치는 것입니다. 석백해인천권 흰돌 삼수의 어미의 사람의 도장은 하늘의 권세이다. 이 말세 성구는 토끼띠를 타고 나오는데 토끼띠의 토끼 묘를 보면은 나앙자가 있습니다. 나앙자에다가 삐침별을 하니 삐침별의 내가 토끼이다. 이 격암남사고에 수중백토 주총님이라고 나옵니다. 토끼를 쫓아 푸른 숲으로 달려라. 이 토끼가 바로 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다의 해인을 도장 인자에도 토끼가 들어 있습니다. 나가 들어 있습니다. 이 해인은 삼수의 어미의 사람 도장은 바로 첫째인 나이다. 천자의 증표 마패의 깃발을 시운하니 따라 이르라. 이 아리랑 동산 부지를 이렇게 띄워놓고 보면 여기에 감춰진 비밀이 있습니다. 이쪽엔 토끼가 있고, 토끼 귀가 여기에 있고, 코가 있죠. 그리고 세발 달린 솥이 있습니다. 삼족정. 그리고 이쪽에는 닭머리가 있습니다. 닭부리가 여기에 있고 닭뼈슬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보면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삼족정 화로가 있고 토끼가 있습니다. 닭머리가 있습니다. 닭부리, 뼈슬, 닭머리가 있습니다. 이 삼족정과 토끼와 닭을 이렇게 그려놓은 이유는 삼족정은 증산상제님이 그 시루, 떡 짓는 시루를 이 솥에다가 화로에다 걸어서 솥에다 걸어서 떡을 쪄야 합니다. 그래서 증산도가 이제 이 아리랑 동산 역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닭은 서신 라엘을 뜻하고 서쪽에서 오는 미륵 부처를 뜻하고 토끼는 동방이 십이지간을 쓰는데
토끼 띠에 출생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토끼 안자 닭을 향한다. 등을 서쪽에 향하고 동쪽에 이의절이 붙여이다. 이 토끼가 앉아서 닭을 향하고 이의절이 붙여로다가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서로 말해줘 보고 있습니다. 천하 소탕 강마새 천하를 소탕하여 내린다 마귀의 세상을 세린 조소 기롱 세인들은 비웃고 조롱한다 최후 승리 궁궁 최후의 승리는 궁궁이다 미륵 세존 무량지의 미륵 세존 헤아릴 수 없이 높은 뜻으로 가네 우지 지존 미천 우주로 간다 높은 미륵의 하늘이라 우주로 간다 높은 미륵은 하늘이라 착금 관마수단장 붙은 금관 말머리 단장하고 붙은 금관이라는 것은 이제 상투 머리를 하고 말머리는 이게 길게 머리를 내려트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2010년도에 하늘에 UFO 수백 대가 말세 성군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이때를 기해서 동서방의 미륵이 다 출현을 한 것입니다. 비용마 능마 나르는 용 많은 굴레의 능마로서 유불선 삼합일 유불선 운삼일 유불선을 옮겨 삼팔해서 합일한다. 이제 유불선이 이 역사를 다 참여를 해야 합니다. 유불선이 다 참여를 해서 이 삼팔을 아리랑 동산을 만드는 역사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청강신마 미륵, 하늘에서 내린 신의 말 미륵, 마성정씨 천마, 마성정씨는 하늘의 말이다. 이 정씨를 정자를 보면은, 나라정자입니다. 나라정자를 보면은, 여덟 팔자가 있고, 당유자, 큰대자, 고우릅자가 있습니다. 삼팔은 유대읍, 우두머리추, 우두머리가 정한 나라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38의 아리랑 동산 역사는 유대읍 우두머리가 정한 나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 역사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읍은 바로 유대읍 우두머리는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초림절에 오셔서 유대읍에서 역사를 하셨죠. 미륵 세존 칭호, 미륵 세존 칭호로 일컬어 부른다. 천중 대성 계룡, 하늘의 발자취 큰 성인 계룡, 연화 세계 정시왕, 연꽃의 세계 정시 임금이, 평화 상징 감시자로, 심오 자생전, 감나무를 귀한 사람으로 낳았음을 전한다. 이 감람으로 귀한 사람이라는 것은 DNA 복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출임 때 독생자로 낳았다고 했죠. 그 독생자로 낳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DNA 복제입니다. 여인한테 인공수정을 시켜서 출생에게 만드는 것이죠. 이 재림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감람으로를 귀하는 이치로 낳았다는 것입니다. 즉, 인공수정을 시켜서, DNA 인공수정을 시켜서 여인에게서 낳게 되는 것입니다. 감나무는 고엽나무에 접을 붙여야지만이, 감나무가 됩니다. 그냥 씨를 심어서는 그 온전한 감이 열리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감나무 이치라는 것은 바로,
복제를 뜻하는 뜻입니다. 모춘 3월 용산, 늦은 봄 산발선의 달 용산, 사시 불변 장춘새, 숨쉬의 때 아니 변하는 긴 봄의 세계, 정씨 국 도하처지, 정씨의 나라 도읍이 어찌 고스의 땅에 있는가? 정씨, 이 땅이 이제 아리랑 동산이 설립이 되면은 이제 없던 나라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예언서나 경전에 다 나오죠. 없던 나라가 생겨난다. 자하도, 구원의 방주. 여러 그 일컫는 명칭이 있습니다. 다그 아리랑 동산을 일컫는 것입니다. 계명 용호 신도처, 닭이 울고 용이 부르짖는 새로운 도보의 곳, 이말지우 정두지, 목자가 끝말로 가는 뒤의 정시의 도읍지, 청수 산하 천년도, 맑은 불산 아래 천년의 도읍, 무력 교패, 만물에 대한 욕심을 사기워 돕는다, 방도 군자, 찾는 길의 임금 아들, 정중 지와 지식, 우물 중에 가는 개구리 지식으론, 천계룡 불각 지계룡, 천계룡을 깨닫지 못하고 지계룡만 찾네. 궁궁 우르를 수도인, 궁궁 우르를 닦는 길의 사람, 운고 운래 순환, 운이 가고 운이 오는 순환을, 천계룡 선각 후, 하늘의 계룡을 먼저 깨달은 후에, 지계룡 재심처, 땅의 계룡 다시 찾는 곳, 천십승 선각 후, 하늘의 십승을 먼저 깨달은 뒤, 지십승 재심처, 땅 십승은 다시 찾는 곳으로 하라. 천양 백선 각 후, 하늘의 두 백을 먼저 깨달은 후에, 지양 백후 심처, 땅의 두 백은 뒤에 찾는 곳으로 하고, 천삼풍 선각 후, 하늘의 삼풍을 먼저 깨달은 뒤에, 지삼풍 후심처, 땅의 삼풍은 뒤에 찾는 곳으로 하라. 천궁궁 선각 후, 하늘의 궁궁을 먼저 깨달은 뒤에, 지궁궁 후심처, 땅의 궁궁은 뒤에 찾는 곳으로 하라. 천리 전전 선 후, 하늘의 깨달음은 오감에 오감을 먼저 깨달은 뒤에, 지 전전 후 심처, 땅의 오감에 오감을 뒤에 찾는 곳으로 하라. 이 밭의 밭은 우리의 몸이 이제 오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밭은 우리의 몸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감, 이 밭전자를 보면은 입구자가 다섯 개가 있죠. 입구자가 다섯 개가 있는 것을 바로 우리 오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오감으로 가면은 또 오감이 있습니다. 그 오감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제가 가르쳐주는 이 명상을 하면 그 오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오감을 찾아야지만이 이제 완전한 자기 의식으로다가 승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부처에 이르는 영성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천석 정선 각후, 하늘의 돌 우물을 먼저 깨달은 후에, 지석 정오 심처, 땅의 돌 우물 후에 찾는 곳으로 하라. 돌 우물은 석정수는 바로 이 명상에서 촉진되는 호르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늘의 가르침, 이 호르몬 촉진 발성 명상을 반드시 따라 해야 합니다. 지경 농작 후,
땅의 밭 가르는 농사는 후에 지어라. 이 하늘 밭을 먼저 이제 갈고 땅의 밭은 나중에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어떻게 됐는지 우주 삼라만상의 실체를 알아야지만이 땅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지식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하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제 하늘의 가르침이 이제 펼쳐지니 하늘의 가르침을 따라서 알길 바랍니다. 천농 경불 기곡 하늘의 풍년의 곡식은 안이 줄이는 곡식이다. 진홍 고가 사곡 땅의 곡식은 땅의 풍년의 곡식은 굶어 죽는 곡식이다. 이제 땅의 지식을 가지고서는 이제 하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제 땅의 지식, 지금 알고 있는 통상적인 지식들은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 하늘의 지식을 가르쳐 드리니 하늘의 지식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천양지음 정령. 하늘은 볕, 땅은 그늘, 곡식 그로 모으는 고물에 편안하다. 귀신 음양 불판. 귀신의 신은 음양을 안이 판단한다. 이 현재 이 땅에서는 음양을 분리해서 항상 분리를 하는데 이 하늘에는 음양이 없습니다. 음양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다가 이르게 합니다. 천금 강지 금강 하늘의 사람 삐친 별 판문점의 임금 굳세게 땅의 사람 삐친 별 판문점의 임금으로 굳세게 음양양단, 음양의 두 끝단, 산금강의 금강, 산의 삐친 별, 판문점의 임금의 사람 굳세게, 삼수의 오매의 사람, 삐친 별은 판문점의 임금의 사람 굳세게, 귀신양단, 귀신은 두 끝단이다. 지금 귀신이나 도깨비 이런 것은 인류가 얼마나 발전을 의식적으로 깨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도깨비 장난도 놀고 귀신 장난도 놀고 모두 다이 창조주들이 펼치는 역사입니다. 이 실질적으로다가 이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과학이 고도로 발전한 인류를 창조한 창조 신들이 인류가 의식적으로 얼마나 진보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런 귀신 장난도 놀고 아리랑 도깨비 장난도 놀고 그러는 것입니다. 일심수도 공공인 한 마음으로 닦는 길 공공의 사람. 십자 음양 판단, 십자의 음양을 갈라 나누면 끝단이다. 천신지규 분명, 하늘의 신, 땅의 귀 나눔이 밝으냐? 나존 여비 문명, 남자가 높고 여자가 낮음이, 여자가 낮음으로 나눔이 밝으냐? 천리 천지리기 반보호 하늘 땅의 이치의 기운은 돌이켜 다시 돋고 보호합니다. 이제 지금 땅에 잘못되어 있는 것을 다 이제 다시 돌이켜서 이제 바르게 보호하는 보호입니다. 신규 귀신 칭호. 신규를 귀신이라 일컬은 것은 일컬어 보호합니다. 지금 귀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신규입니다. 이 신이 펼치는 그런 역사인데
그것을 귀신이라고 이제 그렇게 칭호를 한 것이죠. 모든 우리가 불가사의한 일들은 다 이렇게 창조주들이 펼치는 역사입니다. 옥 내외, 옥내외, 내외, 외내, 내외. 그러니까 안사람, 바깥사람 이렇게 분리를 하죠. 하늘, 땅, 천지, 상제, 혼돈시, 하늘, 땅 서로 다툼이 혼돈한 때, 천신부, 천신이 맡음을, 지위의 승차 연유인, 예, 땅의 귀승에 이르는 연유로 인하여, 승리자 천지 반복 지상권, 권리자를 천지 반복으로 지상권을 귀신 세상 되었으니 신규라 할수 없다. 이 하늘에는 인류를 창조한 하나님들이 여러 분 많은 분들이 계신데, 예, 그 중에 이제 이 하늘을 다스리는 하늘의 역사를 이 맡은 분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예, 그분의 역사를 펼치고 있는 것이 지금 현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역사는 지금 이런 현 세상과 같이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남양 여음 분명, 남양 여음 나눔이 밝으냐. 음규의 발동이 이르는 세상의 연고이다. 인류가 폭력성으로다 멸망하지 않으려면, 예, 폭력성을 절대적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이 폭력성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 태양계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태양계 밖으로 폭력성을 가지고 나간다면은 저 은하계를 이 우주를 혼란시키기 때문에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하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 자기가 권력을 독점을 하고, 예, 다른 사람들을 그 상태에 이르지 못하게 항상 먼저 가진 자는 나중 가지려 하는 사람들을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그 억제력이 폭력으로도 전환되고, 예, 자기가 그 권력의 힘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주에는 많은 그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그 우주로 나가려면 폭력성을 극복해야지만이, 폭력성을 내려놓아야지만이 그 우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자는, 예, 그 넓은 우주의 세상을 내다보고 권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남부 여성 탈권, 남자의 맡음을 여자의 승리로 탈권합니다. 이제까지는 남자가 세상을 지배를 했는데, 이제는 여성성이 사회를 운영하는 그런 사회로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남성은 폭력성이고, 여성은 좋아이며, 서로 다툼을 유발하지 않는 서로 사귐이죠. 그래서 여성이 사회를 맡아서 이제 운영하는 그런 체제로 갈 것입니다. 귀승신부, 귀승으로 신을 지우는 것이다. 양음 음양 남매 여음 음여 내 분명 볕 그늘 그늘 볕 남매 음여 내 나눔이 밝음이냐.
이렇게 나누고 나누면은 서로가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지 말아야 합니다. 음양도 나누지 말고, 남녀도 나누지 말고, 선과 악도 나누지 말고, 모든 것을 나눔으로 해서 항상 다툼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내외 칭호, 그늘이 성하고 볕이 쇠하니, 번쩍 뜬 손, 하늘 마귀 형세는 죽음으로 가는 권세이다. 먼저 빼앗은 십자가 귀신의 권세요. 먼저 들어간 자 음계를 쫓는 귀신의 사람이다. 현대 지금 이 십자가를 들고 하나님을 창조주를 찾는데 지금 그 곳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은 모두가 귀신 쫓아가는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에서 이제 깨어나와 밝은 저 우주의 실질적인 우주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이 우주는 시작도 없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도 아니고 우주는 무한입니다. 원래 있었고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무한입니다. 이 하늘의 가르침을 밝게 보고 이제 이 하늘의 가르침으로 따라 이르려야 합니다.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중립자 양기 종신자 중간에 들어간 자는 양기를 쫓는 신의 사람이다. 팔음 선동 신지 38선 음은 먼저 움직임을 삼가해 가야 한다. 삼양 중동 38의 볕은 중간에 움직여야 한다. 삼양 신삼신 38선의 볕이 신이다. 38선의 신. 팔음 귀팔귀 38선이 그늘이고 귀신이다. 38선이 마귀이다. 지금 38을 막아놓은 것은 이 어두운 어둠에 의해서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막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새롭게 밝음으로 만드는 역사입니다. 선동 수도 음십자 먼저 움직여 닦은 길은 그늘로 십자 글자이다. 중동 수도 양십승 중간에 움직여 닦는 길은 볕드는 십승이다. 음규 십흑자 그늘 귀신의 십자는 검은 십자이다. 이 뜻은 아리랑 동산을 이제 만들려고 주창하고 나가면은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바로 그늘 십자라는 것입니다. 아리랑 동산을 방해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귀신이고 검은 십자라는 것입니다. 음규 십흑자 그늘 귀신은 십자는 검은 십자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아리랑 동산을 설립을 주창하고 나가는데 반대하는 세력들 그 세력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이제 역사를 펼칠 적에 이것을 반대하는 세력들 이 세력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양신 십백십승 볕드는 신의 십자는 신십승이다. 음양분해 십승 선도 음양을 나누어 푸르니 십승은 신선의 길이다. 이 신선으로다가 가는 길입니다. 사람이 이제 신선이 되어 거듭나는 길입니다. 청수 선산 연화대
맑은 물 이름 산이 연꽃이 돈데이다. 이 맑은 물 이름 산이 연꽃이 존대이다. 이 아리랑 동산 역사는 이제 맑게 개이는 이제 연꽃의 지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십이혈맥열연 연혈 열두 혈맥의 연꽃혈이다. 이 아리랑 동산에서 가르쳐주는 이제 혈맥을 여는 이제 명상, 발성 명상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을 그 명상을 반드시 따라 해야지만이 이제 혈맥이 열리게 됩니다. 십이 신인 선정 후 십이 신인을 먼저 선정해서 각솔 1만 2천수 이제 각각 12지파를 만들어서 이제 각솔 1만 2천수를 이제 사람을 모읍니다. 그래서 14만 4천명을 모게 되는 것입니다. 칠보 지중 오견발 만의 보배가 가는 중에 오견이 만발하네. 대성 군자 이존사 큰 성스러운 임금 아들 이 높은 선비 청운 동풍 구진비 푸른 구름 동풍에 오랜 슬픔 다하네. 양목 합일 청임 두 목자 합일 하니 푸른 목자 목자라. 모든 종교에서는 두 분이 오신다고 돼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두 증인을 일컫고 불교에서는 쌍미륵을 일컫고 증산상제 계열에서는 서신사명, 수구사명을 일컫습니다. 이렇게 모든 종교에서는 두 분이 온다고 돼 있는데 두 분이 오셔서 펼치는 역사입니다. 기암 괴석 운수봉, 기암 괴석 구름 어두운 밤 봉우리에 봉봉 등촉 봉우리마다 등촉 달고 혼구장야 어두운 대거리 긴 밤을 일월 무광 불야성 햇빛 달빛 없어도 밤이 없는 성이네. 12 신인 연화 대상 10승의 두 신인 연꽃 돈대위 공중 누각 보옥전, 공중의 누각 보옥전, 유해포를 뜻하는 것입니다. 유해포에 이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이제 유해포가 내려올 것입니다. 운제 승천 백옥루, 구름 사다리로 오르내 하늘 백옥루를 유해포에 자유롭게 오르내린다는 뜻입니다. 이 인류를 창조하신 분들은 UFO를 타고서는 운행하는 것입니다. UFO를 타고 오신 분들이 바로 인류를 창조한 창조주입니다. 운무 병풍 영리화, 구름 안개 병풍의 바람, 신령함, 깨달음이 되네. 그렇게 UFO에 이제 올라내리면서 이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도산다해 넘어지는 산 옮기는 바다 해인용사 바다 도장을 사용하는 임의 용지 왕래 임의 뜻대로 써가는 왕래 무위일이 화자연 없이 하여 깨닫게 되는 스스로 그러합니다. 백발 노구 무용자 백발의 노구 쓸모없는 사람 선풍 도굴 갱소년 신선의 바람 길에 뼈꼬리 다시 소년으로 이팔 청춘 묘능도 이팔 청춘의 묘한 능력의 법도네. 불로 불새 아니 늙고 아니 쇠하는 영춘화 긴 봄으로 되는 극락장춘 일몽 즐거움이 긴봄 하나의 꿈인가.
병입 골수 불구자, 병딤이 골수에 이른 불구자, 북망산천 하와인, 북망산천 내 한가히 누운 사람, 죽은 사람, 사자 휘춘 소생, 죽은 자 돌아와 봄으로 소생하는, 불가사의 해인, 불가사의 한 해인은 삼수의 오매의 사람이 도장이다. 육년 수도 통리설, 육년 수도하면 통함을 깨닫는다는 말씀, 육각의 해에 닦는 길로 통하면 깨닫는다는 말씀, 이 아리랑 동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대세 분명전, 오는 세상엔 분명하다 전하네. 극락론 유리 세계, 극락론은 유리처럼 맑고 투명한 세계라. 이에 오는 세상은, 이 극락 세상은 말하지 않아도, 상대의 그 의중을 알수 있습니다. 뉴런의 행함의 흔적을 알수 있고, 거짓이 통하지 않는, 거짓이 숨겨지지 않는,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생각을 다알수 있습니다. 연화대상, 연꽃돈대위, 삼백수도 통리설, 삼팔에 신한 사람이 닦는 길로 통하면 깨닫는다는 말씀, 무조건 삼팔 아리랑 동산에 따라 이르면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보라고 일컫는 사람들도 이에 따라 이르면 모두 다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극기 사망전, 이기면 자기를 죽음의 망함을 전한다. 자기 자신을 이기고 克服하고 이 역사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시기의 질투,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이기고 이제 이 역사에 따라 이르려야 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나쁜 것은 도에 이를 수 없는, 이 성불할 수 없는 아주 근본된 발로의 마음이 바로 시기 질투입니다. 사람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데 그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고서는 성불할 수 없습니다. 역천 영리 탈겁 중생, 하늘을 거스리고 깨달음을 거스르는 탈겁의 중생에게 영생론을 전한다. 이제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수 있습니다. 상고 천지 예언론, 위로 고하는 먼저 알물, 미리 말씀하는 논, 예언을 말씀하는 겁니다. 신임 증후국, 믿고 맡기는 중에 흥함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아리랑 동산을 이제 믿고 맡겨주면은, 이제 한반도는 이제 흥함의 나라,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부흥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대화문, 대화합의 문, 시자 자축지술에 처음으로 스스로 아들에 의해 하늘소가 이른다. 돼지해에. 이게 올해부터, 18년대 올해부터 해서 돼지해, 내년까지 해서 아리랑 동산을 완전하게 설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지금 남북이 지금 위탁이 이를 데 없습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으시고 이에 따라 바삐바삐 급히 급히 이르시기 바랍니다. 12옥문대계 10승의 두 옥문을 크게 열어 삼팔을 열어 12제국 조공 10승의 두 임금에게 나라를 10승의 날에 10승의 달에 바쳐라. 화성 한양 송경 보물 창고 빛나는 재성 한수의 볕 목자의 공평한 서울의 보물 창고 호축 금강 석조형 지어 쌓는다 금강석에 새기는 재성 야광주 단장 밤에 빛나는 구슬로 단장한다. 지금 한반도가 한치도 예측할 수 없이 운무 중에 쌓여 있습니다.
이 운문 중에 쌓여 있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늘의 성자를 맞이해서 하늘의 성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한반도는 빛나는 등불로 표현할 것입니다. 일목황무주야, 태양빛이 없어도 주야가 없다. 이제 주야가 이제 밝아지는 빛나는 한반도가 될 것입니다. 성내 중앙 대십승, 재성 안에 중앙 큰 십승에 사유 십승 열이, 숨심의 별이 십승 벌린 자리, 이제 전전 빔은 이로움이 있는 전전을 숨긴 그럴, 전지 우 전전전, 밭에 가니 또 밭이 앞에 있네. 140주고성, 70m 높이의 높은 재성, 충신의사 입금성, 충신의사 입금성, 탄금성자야, 성자자, 가야금술이 자자 안에, 부지 세월 학압자, 알지 못하는 사이 어느새 60년이. 이제 아리랑 동산이 설립되고, 그곳에 이제 하늘의 재성이 세워집니다. 그 재성이 이제 재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충신 가장 먼저 아리랑 동산 역사에 따라 이르는 사람들이 그 충신 열사로 그곳에서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낙원의 삶이 너무너무 즐거워서 60년 세월이 언제 가는지도 모르게 간다는 뜻입니다. 등서 금목 상합지운, 동서의 금목자에 서로 화합해가는 운이다. 이 동서의 그 금은 목자는 동서방의 목자가 지금 다 났죠. 서방의 미륵이 나고 동방의 미륵이 나고 동서방의 미륵이 다 났는데 이렇게 해서 동서방을 이제 화목해 서로가 화합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지상선국 복지, 지상의 신선의 나라는 복지의 땅이다. 이 아리랑 동산에서 이제 펼치는 역사는 의식주, 의료, 교육 이 모든 것이 다 절대 복지를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복지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복지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먹고 사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이제 낙원의 세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개벽 이후 초유 지시, 개벽 이후 처음 있어 가는 시대다. 전무 후무 지장 출세, 전무 전에도 없었던 후에 가는 긴봄 세상, 천상 옥경 노화, 천상의 옥경에 노쇠풀, UFO를 뜻하는 것입니다. UFO가 이제 그 아리랑 동산에 내려앉을 것입니다. 그래서 UFO가, 하늘에, 예수님이 오실 적에 그 구름을 타고 오신다래죠. 그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바로 UFO를 뜻하는 것입니다. UFO가 내려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감수 유궁을 선인상봉, 감람나무 기름 부인 궁을의 신선의 사람 상봉하네. UFO가 이제 내려와서 이제 땅에서 이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의 실체에 대해서 지금 모르는데 창조주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알고 맞아들임을 해서 이제 UFO가 아리랑 동산에 이제 내려앉을 것입니다. 불사소식이다. 풍랑 파도 백성 생명 선로, 풍랑 파도에 백성의 생명 선길, 분골 세신 분리 원리, 붉은 세신 불원 천리, 아관리 설찰,
아시아의 집 속을 먼저 선철하라. 아리랑 동산을 먼저 설치하라는 뜻입니다. 천원 궁극, 신선의 근원의 집을 급히 찾아라. 상봉산하 반월반, 셋 봉우리 산 아래 반달의 배를 무릇 권합니다. 천원 궁극, 이것은 신선의 근원의 집을 빨리 찾으려는 것은 이 지금 말세성군이 가져온 도용이 있는데 이 도용을 빨리 알아보라는 뜻입니다. 말세성군이 그 증표가 있겠죠. 그 증표를 들고 나가는데 그걸 알아보라는 뜻입니다. 봉우리가 세 개가 있습니다. 산봉우리가 세 개가 있고 이 산봉우리 세 개가 있는 산 아래 반달이 있습니다. 여긴 달이 이렇게 태극을 한국의 태극을 세워서 반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달이 있고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달의 배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도용을 알아보라는 뜻이죠. 겹쳐진 달 목걸이가 있는데 이것이 저 서양의 노스트라다무스 그림 예언에도 나옵니다. 이것이 이 머리를 하고 이렇게 뱀처럼 돼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며 미륵불이며 진인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오시려는 분입니다. 이분은 겹쳐진 달 목걸이를 하고 간다 해서 달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삼보리가 있는데 불교에서 안옥따라 삼막삼보리가 여러 번 나오죠. 그래서 불교도를 끌고 이 역사를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춰져 있는 비밀들을 풀어드리니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명심불망급 마음에 새겨 잊지 않게 급히 하소.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이제 열일을 뒤로하고 따라 이르러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불제자들은 이제 안옥따라 삼막삼보리 미륵불의 역사에 따라 이르러야 합니다. 이 역사는 38선에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역사입니다. 모든 경전 및 예언가들이 온다고 한 그 분이 오셔서 이제 인류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데 있어 이 역사를 알아보고 따라 이르려야 합니다. 인류는 이 역사에 따라 임하면 10년 안에 인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은하권 문명의 낙원 세상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낙원 세상은 무병불로 무한영생의 낙원 세상입니다. 이 38 아리랑 동산 역사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